내준 볼 헤딩 처리. 자, 자 1대1 찬스 부드러운가 슈팅. 아, 네. 자, 자 여기서 나홍발에 그대로 연결시킵니다. 오상고의 선취골. 아 네. 전반 9분 52초 만에 나온 오상고의 선제골 안성민. 오상고 선수들이 조금은 경기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한 번의 득점 찬스를 득점으로 연결하면서 선취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결국 공격 무서운 팀답게 한 번의 공격 찬스와 함께 한 번의 득점으로 연결시킵니다. 그렇죠. 권역내에서 압도적인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 오상호 선수들이 한 번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선취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장면에서 네 빠른 침투 패스가 들어왔어요.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침투 패스가 연결이 됐고 이것을 슈팅한 과정에서 맞고 나온 볼을 끝까지 집중하면서 선취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하재욱 선수의 1대1 찬스를 놓쳤는데요. 그거를 바로 안성민 선수가 섀도우하는 과정에서 득점으로 연결시켰습니다. 그렇죠. 코너킥을 준비하겠습니다. 높게 뜬 공, 헤딩! 자, 하지만 제대로 임팩트 되지 않으면서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세트피스에서 좋은 장면 연출이 됐어요. 헤더를 선수들이 조금 이제 몸이 풀리면서 장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아, 순간에 동창현 선수 치고 들어가면서 왼발 슈팅! 아! 자, 상당히 아쉬운 장면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네 빠른 스피드를 이용한 득점 찬스가 한번 나왔었는데 아쉽게 네 골로 연결이 되지 못했어요. 네, 동창혁 선수 지금 주심을 보면서 반칙 아니냐는 항의를 한번 해봤지만 그렇죠. 반칙이 아니냐는 조금 제스처가 있었지만 이것은 스피드로서 탄력을 받아서 그대로 이어가면서 동창혁 선수 수비 두 명을 이겨내고 슈팅까지 네 가져가는 장면에서 조금은 이제 아! 전방으로 다시 한번 침투 패스. 손준서 볼 잡았고요. 박스 근처에서 안쪽으로 본인 직접 치고 들어가면서 가운데 원주현 그대로 슈팅 높았습니다. 그렇죠. 원주현 선수가 지금은 잡지 않고 논스톱으로 슈팅을 가져갔다면 조금 더 좋은 장면이 연출이 됐을 것 같아요. 네, 오상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창혁 선수를 맡고 있는 아, 여기서 좋은 게 다시 한번 1대1 찬스 슈팅 들어갔습니다. 오상고의 추가 득점 전반 24분에 터졌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많은 수비 숫자를 가지고 있었지만 한 번의 침투 패스로 수비 라인이 무너졌거든요. 그것을 놓치지 않고 득점을 만들어가는데 자, 하재욱 선수의 추가 골로 오상고가 2대0 앞서 나갑니다. 많은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던 영덕고지만 어쨌든 오상고의 또 침투 패스 한 방으로 수비 라인, 디펜스 라인이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여기서 내준 볼을 이것을 논스톱으로 기가 막힌 침투 패스가 연결됐어요. 수비 라인 붕괴시킨 이후에 네 그렇죠. 골키퍼의 타이밍을 뺏는 인사이드 슈팅으로 추가 득점을 네, 만들어냈습니다. 네, 하재욱 선수의 골문 앞에서의 이 침착한 플레이가 돋보였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죠. 골키퍼의 센터 라인 부근으로 오른쪽 길게 봤습니다. 원주현 트래핑 되지 않았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주춤주춤 앞으로 그대로 오른발 크로스. 자 수비수가 태클로 걷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이드에서 돌파를 이뤄낸 이후에 디펜스 역습을 가져갈 때 아, 네. 자 여기서 혼전 상황 아, 그대로 오른발 슛. 한상덕의 슈퍼 세이브. 지금도 디펜스 라인의 미스를 가져가지 못하게 조금은 더 괴롭혀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드린 순간 손준석의 들어갔습니다. 오상고의 헤딩골. 석점 차로 벌리는 오상고등학교. 그렇죠. 크로스 자체가 조금은 짧게 올라왔지만 니어포스로 잘라 들어가면서 돌려놓은 헤더 슈팅으로 또 추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방금 나유형 선수의 멋진 헤더골이 나왔습니다. 자, 득점 1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오상고등학교. 그렇죠, 엄청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고 찬스에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오상고등학교 선수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크로스 자체가 상당히 좀 짧게 올라왔고 이것을 네. 잘라 들어가면서 니어포스트로 잘라 들어가면서 돌려놓는 헤더골로 추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아크라인 부근에서 살짝 내줬고 동창혁 돌면서 한번 잡아두고 왼발 슈팅! 하지만 약했습니다. 한상덕 선수의 정면으로 향하는 볼. 그렇죠, 지금도 개인 기량을 통한 슈팅까지 다시 한번 원주현에게 자 여기서 주심의 휘슬을 울렸습니다. 오상고와 영덕고등학교 영덕고와 오상고의 경기 3대0으로 오상고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전 뭐 오상고의 압도적인 결정력으로서 이런 스코어가 만들어졌던 것 같고 후반에 영덕고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초록색 유니폼의 오상구가 되겠습니다. 자, 이태한이 전방으로 길게. 자, 최진원 다시 한번 전방으로 가슴으로 트래핑 그대로 오른발 슈팅! 슈팅! 아! 자, 아주 살짝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경합 상황을 이겨낸 손현호 선수가 드리블 돌파에 네, 빠른 템포의 슈팅을 가져가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영덕고의 분위기 또한 매우 끌어올라가고 있고요. 영덕고의 손현호 선수가 경합상을 이겨내고 빠른 템포의 슈팅으로 조금 인프론트로 감는다고 하죠. 감으면서 쭉 밀어내는 슈팅으로 기습적인 슈팅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따라가기에 있어서 세트피스를 집중한다면 자, 네, 낮은 그렇죠. 크로스가 골키퍼 수비 실수 골대 맞았고요. 자, 아직 볼 살아있습니다. 그대로 슈팅! 아, 골키퍼 정면으로 향하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도 비어있는 골문에 네, 뭐 킥 자체는 상당히 뭐 좋지 않았지만 미스가 있었거든요. 사실상 골키퍼와 디펜스 라인에 미스가 있었고 그것을 비어있는 골문에 네, 마지막 영덕고 선수가 집중을 하지 못하면서 조금 아쉬운 찬스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럴 때마다 이 손현호 선수라든지 최준혁 선수가 올라와서 동창혁 선수를 도와준다면 분명 좋은 장면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영덕고등학교의 추격골 후반 17분에 터진 김영우의 중거리 슛이었습니다. 그렇죠. 교체 들어온 김영우 선수의 원더골이죠. 아주 임팩트 강력한 중거리 슈팅으로 영덕고 선수들도 네 득점을 드디어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렇죠. 돌파로 이겨낸 이후에 거리감이 상당히 있었지만 임팩트 있는 슈팅으로 네 영덕고 선수 드디어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김영우가 자신의 오른발로 오상고의 골문을 흔들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공격 실패. 자, 다시 한번 김영우 그대로 슈팅! 아, 자, 네. 펀칭 해냈습니다. 자, 아직 공격 끝나지 않았고요. 동창혁. 예. 중앙 쪽으로. 자, 여기서 주심이 휘슬이 울렸습니다. 페널티킥. 자, 뭐 5분 정도 남은 시점에서 정말로 경기 막판까지 추격할 수 있는 네, 실마리를 잡은 것 같아요. 네, 영덕고등학교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자, 동창혁 선수가 킥을 찰 것으로 준비되는데요. 그래서 동창혁 선수가 이 득점을 성공하게 된다면 권역 득점 1위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손을 쓰는 장면이 있었는데 아, 동창혁 슈팅 들어갔습니다. 동창혁 자, 스코어 3대2. 그렇죠. 한 점 더 따라붙는 영덕고등학교. 동창혁 선수가 차분하게 골키퍼의 심리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에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자, 오른발 크로스 길게 슛! 슈팅! 아, 네. 다시 한번 정의영 몸을 날려서 막아냈습니다. 정의영 선수가 네, 상당히 좋은 세이빙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서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2018 대교 눈높이 고등 축구리그 영덕고와 오상고의 맞대결. 오상고가 3대2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중원의 테크닉에 앞선 오상고의 오늘 승리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두 팀 다 고등리그 마지막 경기 정말로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